멘탈이 깨졌어요. 멘탈 깨지면 막 던지는데. 전차 전진. 완전히 죽어나가죠. 아, 프로젝터 백업 진짜 존나 나가네. 진짜 뭘 그 삥삥 돌고 있냐.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삥삥 왜 돌고 있는 거야,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와, 멘탈 깨지니까 막 던지잖아. 멘탈 깨졌어 확실히. 야, 게임 끝나고 생각해보면 아 내가 멘탈 깨져가지고 던졌구나. 같은 게 메탈 깨지면 잣대요. 저 조시 됩니다. 조시 왔다 갔다 하는 거. 통쾌하게 뚫었습니다. 개뿔 통쾌하게 뚫으세요. 너 안 뚫리네 진짜. 와, 씨발, 후진하면서 맞춰버리네. 관통 실패. 깠네, 진짜. 와, 개 쓰레기 똥탱크 진짜. 아, 조준은 10년 동안 했는데. 이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방금 판도 던졌어. 내가 적들의 중앙에서 어그로 끌면서 던지면서 게임하고 있잖아. 일단 깨졌을 때 이런 애인 줄 알았어. 공구상자 개이득인데 이거 50만 크레딧짜리 아닙니까 이거? 이거 팔면 25만 크레딧 개꿀. 얼마 안 남았는데? 10티어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헐, 적자야. 오늘 17판 했는데 적자야. 아름다운 게임이다, 진짜. 게임을 17판이나 했는데 적자가 나고 있지. 이거 사실상 유료 게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얘는 이거 무료 게임 아니야, 이거. 쪽 근처에 경진차 있습니다. 와, 진짜 개똥 탱크야 내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방긋게 빗나갈 수가 없지.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전진해야잖아, 전진. 아유, 전진을 안 해, 이 새끼들. 맞췄습니다. 뭐하냐? 계속 구경하고 있네. 쉐비 개 쓰레기 똥탱크 새끼 떡볶이 새끼 뭐하냐 구경하고 있네. 아군도 싸우고 있는데.
좀 졌다고 하네. 사격 준비 완료. 하나 잡았고. 오지네. 방으로 또 던졌죠. 아, 왜 이렇게 오래 오금백 아군 베이스로 도망갔나 본데. 엄청 끄네. 빨리 뒤지 그냥. 10티어 뽑으려고 했는데 한 세 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시간 엄청 끄네.
전차 전진. 전진을 하네? 이 시골 새끼들. 7인데 먹였습니다. 아 뭐야? 뭔데? 제대로 맞췄습니다. 멋이네. 뭔 도탄이 나냐? 이 개똥 탱크네 이거 진짜.
locked up in her pale heart. Wait for it. It's tired and it's true. 그냥 풀미 자유경험 시 써서 탑이자 빡친다. 질러버려! 질러버려! 빅토리아 성문을 씁시다. 훈련소가 있네. 슈팅 어딨지? 일단 위장을 발라줘야지. 기본 장비를 수준 안정기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정기 아 돈 없어. 대구경 장정기네. 중구경이 아니라 너 왜 대구경 끼냐? 120mm야? 어이가 없네. 고폭탄 좀 쓰겠는데요? 다섯발 정도 생기고. 네, 위장 하나 남는 게 있나? 달맞이 위장 있다. 달맞이 위장을 낄까요? 남는 위장이 달맞이밖에 없네. 고폭탄 탄속의 병신이에요? 와 고폭탄 탄속이 680이야? 자주폰데 거의? 아까 제 숙무 훈련서를 지금 썼어야 되는데. 아 존나 멍청했다. 숙무 훈련서 지금 썼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숙무는 100% 그냥 바로 찾는데. 개멍청했다. 새끼를. 아 훈련서는 100%일 때만 쓸 수가 있구나. 아, 그나마 안도. 그럼 내가 쓰기 잘했네. 환풍기를 낄지 주포 구동장치를 낄지. 주포 구동장치를 껴보자. 좀 에임이 크니까 기본 탱크가. 아 장전기도 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나 아까 전에 공구상자 하나 벌었잖아.
팔고 심벌레 팔고 코팅 강점기도 맞네. 하나 팔아. 위장 막 쓸 일 없어. 창조 경제. 다 끝났죠 준비? 탈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티어 탱크 한번 운영해 봅시다. 잠깐 이거 구티어 위장을 시티어 템 먹을까? 이 위장이 좀 더 멋있지 않나요? 이거보다 어느 게 더 멋있나요? 검은 색깔이 멋있나요? 이게 더 멋있나요? 이것도 멋있는 것 같긴 한데. 250이 왜 위장이 없지? 너 위장 없냐 너? 왜 250 위장 왜 안 했지? 일단 그거 일단 그렇다 치고 위장 한번 볼까? 어때요? 이건 내가 구티어 때 이미 봐가지고 조금 식상하다. 이미 구티어로 많이 겪어가지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떼유기 위장 가져올까? 떼유기. 떼유기 어딨냐? So spent, you've been holding up the world. 이 위장 한번 가져와 봅시다. 네가 일단 이거 끼고 있어. 강화 유리 위장. 오. 스웨덴 탱크가 약간 포랭? 흰색 탱크가 되네요. 약간 광화 유리라서 그런지 반짝반짝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걸로 가자. 빨간 색깔 좀 질렸어. 흰색으로 가자.
스웨덴은 파란색 테크니까 약간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아까 사상공유 다시 위장을 입혀주고 저는 항상 월탱할 때 10티어 첫 판은 꼭 지더라고. 왠지 이번 판 질 것 같아. 한번 최대한 해봅시다. 뒤에 이거 뭘까? 이거 기능이 그냥 짐칸인가? 이거 슈퍼하머인가요? 데미지 입는 거 아니죠 이거? 만약 이렇게 해서 저기 여기를 쐈어, 데미지 입는 건가? 데미지 안 입는 거겠지 이거? 만약에 데미지 입는 거면 걔 극혐인데. 어, 보자, 맞죠. 뭐 폭탄 맞으면 뭐 데미지가 할 수 있겠지. 아, 데미지가 480이 뜨네. 데미지 실화냐? 480 시원시원한데 데미지가요? 데미지 맘 들었어 이제. 데미지 합격자. 장족도 빠르다. 오, 장족 꽤 빨라. 500 데미지 주는 거 치고 장족도 꽤 빨라. 와! 와, 400 뭐야? 실화야? 와, 자궁 역시 첫 판은 안 된다니까. 이게 사람 이게 새 신발도 존나 밟아줘야 된다고. 첫 판부터 400한테 그냥 1936딜 제대로 밟혔다. 제대로 찢겼다 그냥 내가 봤을 때. 탄속이 좀 느리다는데.
아, 우리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죽어버렸네. 일단 데미지는 세고 데미지 대비 장전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데 그 주포 그 뭐야 그 탄속이 좀 느린 편에 속하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캐리력은 잘 모르겠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지금 딱 첫 판 한 판 타봤는데 일단 주포 성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탄팀이 얘는 탄팀이 심하거든요. 얘는 생각보다 조준해서 사격하는데 탄이 들어가. 내가 이게 수직안전기 이거 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전기 윤활 이거 껴가지고 기본 주포 분산도 5% 감소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보다 확실히 주포 성능이 더 안정화가 됐어요. 아, 골탄 관통도 안 좋구나. 골탄이 근데 성작이었는데? 성작은 보통 관통력이 높은데? 확인 안 해가지고 관통력 구려요? 310이야? 310 애매한데 310이 매우 애매한데 중대 앞으로 걸렸다. 씨, 좋됐다. 걸리면 안 되는 거네.
아니다. 숙모를 조져버려가지고. 궤도에 맞았습니다. 와, 경전 보다가 앞에 이육선 넘은 거 못 봤네. 게임이겠죠? 지진 났겠지 설마. 와, 빙하 졌네. 꼭 첫 판 하면 지더라고. 치고 시작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전기를 한번 깨보자. 내가 400한테 한 방 맞고 안 죽었으면은 몰랐는데 게임 아직 몰랐던 건데 400 1900 데미지가 너무 컸다.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어.
60까지 나왔네. 쉬운데 별로 안 좋았구나. 또 올라가는 폭이 좀 느린 편이에요. 50 정도? 10티어 중용치고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데 주중비 생각하면은 평타라고 보면 뜻볶이다. 뜻볶이, 뜻볶이 엠백사 맛있는 뜻볶이. 엠백사 혼자 왔나? 얘 나한테 한 대 맞았죠 지금. 아, 진짜 존나 빼고 손발이 아쉽네. 별로 이득 아니에요 이거. 손해야 손해. 이거 아군 백업이 왔었어야 되죠.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게, 내가 죽으면 이득이 아니야. 이거는 이 떡볶이 두 마리로 내가 안 죽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군이 그만큼 진짜 존나 못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백업을 안 한 거고, 이 새끼는 백업을 했는데도 의미가 없었던 거고. 병신들이지 그냥. 뇌가 그냥 똥으로 가득 차는 애들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을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를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무뇌.
스틸장키 엄청 많이 걸리네. 이 맵은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뭐 다섯 판에 한 판씩 꼭 걸리는 것 같아? 그건 들이 박아야겠다. 시가지. 스틸장키 걸리면은 항상 지는 이유가 있어. 시가지 밀려가지고 져요. 떡볶이 새끼들은 시가지 라인전 자체를 할 줄을 몰라. 그냥 건물 뒤에 숨어있다가 계속 참았다 뒤져 그냥. 새끼들 아무것도 알지 못해. 여기 탑 빠지면 바로 도망가야 돼. 아, 씨발. 아니 자주포가 날라와. 아니 떡볶이 새끼들 진짜 뭐하냐 너네들 진짜. 뭐 하는 게 없어. 스라브 저 구석에 이거 다 만나가야 돼. 금방 못 갈 것 같은데 안전하게 도망가야 돼. 이거 다 만나옵니다. 이거 못 밀어야 돼. 적들 이쪽 라인에 거의 주병력 다 모여있네 뒤에. 시가지 밀어야 돼. 아, 시가지야 저 반대편 라인. 떡볶이들 떡볶이 1, 떡볶이 2, 떡볶이 3, 떡볶이 4. 자주포가 나만 노려. 안
한번 보지도 않았어. 이거는 솔직히 나 혼자 게임하는 거야. 내가 그냥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와, 부탄? 문제가 뭔지 아세요? VK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VK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저 헤비 두 대가 나한테 어그로 끌려 있는데 아군 헤비가 하는 게 없어.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도대체. 저 디펜더라든지 저런 탱크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어그로 끌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 이 VK랑 이 레베가 존나 병신인 거야. 적 탱크들한테는 이 두 탱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존재감이 없는 거지. 적들한테. 전혀. 무섭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야. 헤비가 뭔 라인전을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이. 평생 떡볶이로 살아. 평생 떡볶이로 살아. 이겼네요. 제일 먼저 뒤졌는데 딜이 제일 높네.
아프다 씨 아프다. 파샤 뭐하냐. 와 봤어요 방금. 도 왔습니다. 한방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1-1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DPM이 좋아요. 그러니까 딜을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딜을 쭉쭉 뽑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는 탱크네요.
저중등 효과는 미미한 것 같고 그냥 좀 더 DPM 올리는 이 태약정지함 정돈을 넣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 얘한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벽 1시 넘었네. 1시 반이네. 자야겠다. 거진 솔프레인데 그래도 승률 71% 찍네. 승률 71%에 레이팅은 3000 델랑말랑. 난 아무래도 성격상 레이팅 3500까지는 못 갈 것 같아. 항상 3000에서 왔다 갔다 해. 나의 성격이 못 버텨. 게임하다 보면은 그냥 막 던지고 되게 일선 쓰고 각 만들고 그러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레이팅이 안 올라가더라고. 저는 레이팅이 딱 3000인 것 같아요. 저의 실력은 3000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